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짱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수출용 컨테이너 20피트짜리 한 동하고 10피트짜리 한 동을 서로 좀 엇갈려서 이렇게 배치해서 설계를 해본 컨테이너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틱톡에서 에어비앤비 홍보하는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거기 나온 컨테이너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성을 따라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틱톡에서 본 모델은 컨테이너 하우스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컨테이너 하우스 위에다가 쉐드 지붕을 따로 덧달아 가지고 그렇게 만든 주택이라 약간 외관이 좀 촌스러워 보였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좀 더 모던한 박스 스타일로 이렇게 한번 꾸며 봤습니다. 지금 이 설계에 사용한 이 컨테이너는 해상용 컨테이너 중에서도 하이큐브 제품을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 높이가 한 3m 정도가 돼요. 이게 높이가 3m는 돼야 뭐 바닥 두께랑 지붕 단열 두께 한 20cm 하고 나면 그나마 층고가 한 2.3m 정도가 나와요. 그나마 3m로 해서 마감하고 나면 층고가 한 2.3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혹시 그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있잖아요. 이런 거는 컨테이너 하우스에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그 층고가 낮은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면 층고가 한 30cm는 더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천장고가 한 2m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아예 이 컨테이너 하우스에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지붕 단열 두께는 22cm를 맞췄는데 벽체 단열 두께는 10cm로 맞췄어요. 이렇게 해야 그나마 벽 두께가 좀 얇아져서 침대가 간신히 들어가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역을 기준으로 단열 기준을 3단계로 나눠요.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그 다음 남부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같이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추운 동네 이런 동네를 중부 1지역이라고 하고 저 밑에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남부지역이라고 정해놨는데 당연히 중부지역이 단열 기준이 가장 세고 남부지역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준이 낮아져서 단열 두께가 더 얇아질 수가 있어요. 이 모델에 적용한 외벽 단열 10cm 정도의 단열을 한 기준이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인정하는 단열 두께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중부 1지역 가장 추운 지역으로 가서 시공을 하게 되면 단열 두께가 10cm에서 19cm로 거의 2배 가까이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벽 두께가 양쪽에 10cm씩 해가지고 20cm를 잡아먹어요. 단열 두께만. 안 그래도 컨테이너 하우스라 이 폭이 좁은데 20cm를 또 잡아먹고 나면 실내 폭이 2m도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침대도 놓을 수가 없는 사이즈가 돼가지고 공간 계획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출용 컨테이너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잘 만들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 단열 기준을 이 컨테이너 하우스에 적용을 하다 보면 뭐 침대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폭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잘 안 만드는 것 같고 그나마 남부지방에서는 간신히 그래도 단열 두께가 10cm 정도면 되니까 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1지역이고 2지역이고 이런 컨테이너 하우스를 사용을 한다면 여기 나온 수출용 컨테이너 말고 수출용 컨테이너는 폭이 2.4m밖에 안 나와서 내수용 컨테이너를 가지고 만들어야 그나마 양쪽 폭이 조금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외관에서 보여지는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1층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라서 이게 8평, 그 다음 2층은 여기가 10피트짜리 컨테이너 사용해서 이게 한 4평, 그래서 1, 2층 합쳐가지고 한 12평 정도 되는 타이니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그 2층 건물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계단 위치랑 화장실 위치를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되거든요. 1, 2층을. 근데 이 모델은 메스가 이렇게 좀 엇갈려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설계하면서 그 계단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외관에서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입구 부분인데 여기가 현관이에요. 이쪽에 현관이 있고 좀 돌리면
2층에 여기 컨테이너 문짝을 좀 열어가지고 열리는 그 폭을 활용을 해가지고 발코니를 만들어 뒀습니다. 보통 이 문짝 길이가 한 1.2m 정도가 돼서 여기 발코니 만들면 요 발코니가 한 평이 조금 안 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서 1층 지붕 이쪽으로 돌리면 요 2층에서 1층 지붕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여기 있어요. 근데 지붕에다가 난간을 설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난간을 설치해 보니까 컨테이너 모양이 잘안 살아요. 그래서 문은 만들었는데 난간은 따로 설치는 안 했어요. 애들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컨테이너 간지를 위해서 난간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걸 허가를 받으면 2층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난간이 없어서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허가가 나지를 않아서 만약에 이 모양대로 허가를 받는다면 여기 있는 그 밖으로 나가는 이 문짝은 일단 허가받을 땐 픽스창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몰래 출입문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이 출입구 부분이고 이 부분이 출입구 부분이고 이 반대 부분에 데크가 있어요. 거의 백야드 개념, 뭐 이런 백야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백야드에다가 야외 테이블이랑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마감은 철판이기 때문에 우레탄 페인트, 유성 페인트보다 훨씬 강도가 좋은 우레탄 페인트 회색으로 칠을 했고, 건물 전면에 여기 포인트를 두 군데 이렇게 줬는데, 요 포인트로 준 부분은 탄화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보시면은 이 지붕 부분을 보시면 천창이 두 군데가 나 있어요. 이렇게 천창이 두 군데가 나 있는데 1층에 있는 천창은 화장실 욕조가 있는 부분이에요. 화장실 욕조에 누워서 볼수 있는 그 천창이 여기에 있고 이 2층에 있는 천창은 이쪽이 침대가 놓이는 자리인데 침대 위에 설치한 천창이 되겠습니다. 연통이 이쪽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연통. 벽난로가 이쪽에 있는데 연통을 바로 위로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연통을 약간 좀 꺾어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실제로 지어진 모델을 보면은 벽난로가 좀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연통이 좀더 길게 뽑아져 있는데 이건 제가 벽난로 위치를 조금 수정을 해서 최대한 좀 짧게 꺾이는 식으로는 만들어 봤지만 그래도 요 꺾이는 부분에서 목초액이 샌다거나 뭐 하는 하자가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거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실내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이게 1층 구성인데, 이쪽이 현관이에요. 현관에서, 근데 현관이 좀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현관을 들어오면 작은 신발장이 있고,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신발 벗어놓는 곳은 살짝 꺾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이제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벽난로 바닥에 육각 타일 모양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깔아놨는데, 이렇게 시공을 하려면 마루 자체를 일일이 다 깎아서 이렇게 시공을 해야 돼요. 아기자기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죠. 시공하는 분들은, 욕을 조금 하겠지만, 요 현관 우측으로 가면은 우측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요 화장실 구성을 보면은, 변기 공간이 따로 있고, 이쪽이 세탁기 공간이라서, 세탁기랑 건조기 넣을 수 있는 그런 세탁실이 있습니다. 요 화장실에 설치한 문짝을 보시면, 화장실 들어가는 문짝이랑 변기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짝이 다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했는데, 특히 요 좌변기 공간에 설치한 슬라이딩 도어는 우드 슬랩 슬라이딩 도어를 좀 만들어 봤어요. 원래 기존 모델에서는, 세탁실 있는 문짝을 이 우드 슬랩 문으로 설치를 했는데 저기보다는 이쪽이 좀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에 설치를 했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문짝은 그냥 일반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세면대 있고 이쪽 편에다가 욕조하고 샤워기를 설치를 했어요. 만약에 욕조가 없으면 샤워 공간이 좀더 넓어질 것 같은데 감성적인 부분에 힘을 좀 싣고 싶어서 욕조를 설치하고 욕조 위에다가 천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어진 집도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천창이. 화장실을 나와서 반대로 넘어오면
이쪽이 계단실하고 싱크대가 양쪽에 각각 있어요. 그리고 중간이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는 여기서 그 냉장고포까지 이쪽 끝에서 냉장고 끝까지의 길이가 한 4.1m가 돼요. 작은 크기의 그런 싱크대 공간은 아니죠.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좀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건 좀 따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보기 위해 표현해 봤습니다. 보시면 계단 하부에는 이렇게 수납장을 설치를 했죠. 그래서 뭐이 위에 걸터 앉을 수도 있고 그렇게 계단 하부를 수납장으로 꾸몄고 그 옆에는 옷장이 있어요. 이쪽이 옷장이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쪽 뒤쪽에 선반들이 있잖아요. 선반. 이 선반이 계단판을 이용해서 만든 선반이에요. 이 계단판 일부를 연장을 쫙 시켜가지고 선반을 만들었는데 그 아랫부분에 있는 계단 두 개는 앞쪽이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었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뒤쪽 부분이 그 선반으로 만들어질수록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보통 이런 타이니하우스의 계단 밑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계단판을 이용해가지고 선반을 만든 건 처음 보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칭찬! 자, 이 복도 공간을 지나면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네, 타이니하우스라서. 소파는 기역자로 이렇게 고정형 소파를 설치를 하고 이 뒤쪽에다가 큰창두 개를 설치를 했어요. 기역자로. 그래서 공간은 작지만 그 개방감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고, 요 반대편 부분에는 여기 TV 다는 공간, 그 옆에는 뒷마당으로 넘어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뒷마당으로 나오면, 뒷마당에는 목재 데크가 한 6평 정도 깔려 있는데, 건물이 엇갈려지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엇갈린 형태를 좀 따라서 마른 목골로 표현이 되어 있고, 파이어플레이스가 이 앞에 있습니다. 1층 거실 전면에 이렇게 출입문을 열어놨는데, 뭐 제거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뭐 수출용 컨테이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일단은 그냥 달아놨어요. 실제로 살다 보면은 아마 시야가 가려져서 떼고 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일단 간지를 위해서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1층 구성 같이 보셨고, 요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계단을 따라 이렇게 올라오면 2층이 나오는데, 2층에서는 계단이 약간 사선으로 계단이 설치가 되겠죠. 건물 자체가 1층하고 좀 틀어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선 공간이 있다는 건좀 불리한 요소이긴 해요. 그 실내 공간을 만드는데. 좀 색다른 느낌을 주기는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그 실제로 만들어진 건물은 계단 개수가 10개였는데, 제가 그 층고를 좀 맞추기 위해서, 단열 규정 때문에, 층고를 맞추기 위해서 3m짜리로 한 30cm를 높이다 보니까 계단 2단이 더 만들어져서 가지고, 솔직히 지금 이 상태는 1층에서 2층 올라올 때 약간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계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다리 타고 올라갈 때 사다리 쪽으로 머리가 좀 바짝 붙어서 올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약간은 불편한 계단입니다. 1, 2층 배치를 구성을 막 각도를 돌려보고 지랄을 난리를 쳐봐도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부분이 살짝은 좀 낮다라는 건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든 올라오면 우측에 퀸 사이즈 침대가 있고 침대 쪽에도 큰창두 개를 기역자로 설치를 했어요. 이 침대 위쪽에도 천창을 설치를 해서 침대에 누우면 3면이 창으로 뚫려 있는 공간이 나와요. 실제로 만들어지면은 꽤 개방적인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1층 지붕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하나 있고 계단 우측으로 넘어가면 제가 여기다가 작은 책장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이 공간이 삼각형 모양이라서 뭘 어떻게 활용하기가 되게 하더라고요. 자그마한 책상을 설치를 해서 간단한 작업 같은 거할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존 모델에는 아예 이 공간 그냥 버려놨어요. 근데 저는 이 공간이 많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라도 좀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창 설치했고 이 창을 통해서 외부 발코니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층 합쳐가지고 이게 한 12평 정도 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조로운 사각형 틀이 아니라 약간 건물을 사선으로 틀어놓은 모델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꽤 유니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화장실도 꽤 컸고 싱크대도 한 4.1m로 작은 싱크대는 아니었고 계단도 나름 활용도가 꽤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2층에서 1층 지붕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따로 만들어져 있고 특히 여기 앉아가지고 경치를 바라보는 그 느낌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창 두 개, 욕조 위에 있는 천창이랑 2층 침대 위에 있는 이 천창을 통해서 밤하늘을 보면은 꽤 낭만적일 것 같아요. 내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럼 지금까지 수출용 컨테이너를 좀 엇갈리게 배치해서 구성해본 12평짜리 타이니하우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멋진 주택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